자, 이제 거기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가 이렇게 붙는데 취득세랑 부가세가 일단 두 개가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과거에 이 취득세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그죠. 근데 얘가 2010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내다가 얘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렇게 취득세 이렇게 붙었어요. 하나로 통폐합이 됐어요. 그럼 옛날에 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낼때 여기에 부가세로 농특세 10%가 붙었었고요. 그다음에 등록세에다가 지방교육세 20%를 냈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통폐합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낼 때하고 지금 합해질 때하고 세율이 같아요. 한마디로 따로따로 내등을 한꺼번에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 2% 냈다. 얘가 통폐합해서 취득세 4% 이렇게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랑 얘랑 합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던 부가세가 있었죠. 두 개가. 그죠? 요거는 원래 취득세에 붙던 거니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등록세 있던 지방교육세 있죠? 이것도 따라와야죠. 왜? 제가 안 따라오면 금액이 비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얘가 이도령이고, 얘가 방자예요. 방자. 그죠? 얘가 춘향이고, 얘 형단이에요. 그러면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갔죠? 그죠? 그래서 이도령이 누구야? 취득세예요. 그러면 그대로 방자는 원래 이도령이 있으니까 방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 향단이도 따라와야지. 춘향이가 가니까. 그죠?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야 구색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취득세에 붙은 농특세와 과거 등록세에 붙던 뭐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부가세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등록세, 재산세 정도.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제가 등록세 할때 설명할 건데 금방 등록세가 이렇게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등록세가 있죠. 얘는 왜 그러냐면 이 등록세가요 몽땅 다 이렇게 합해진 게 아니라 이 등록세가 이것만 합해진 거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합해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등록세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받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등록세는 합해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전세권? 여러분 전세를 들어가요. 그럼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세권은 등기할 때 걔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세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통폐합이 안 되고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 등록세 남아있고 그리고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두 개를 합해가지고 등록 면허세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부가세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납부세액이 붙는다 했잖아요. 납부세액에 낼 돈. 내가 내야 할 돈이 1억이다. 그럼 거기에 붙는 건데 이 양도소득세는요, 감면세액에 부가세가 붙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가세라고 했죠? 요 부가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가세로 배우는 건딱두 개예요. 두 개만 배워요, 부가세로. 뭐예요? 그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예요. 물론 국세인 교육세도 부가세 들어가지만, 우리는 안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를 붙는 건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문제를 공부를 할때 부가세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말한다라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지방세, 농특세잖아. 그죠? 얘네가 부가세인 거야. 그러면 요거 아닌 애들은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도세는 지금 보면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분다 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양도세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세 1억을 내야 돼요. 이게 낼 돈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납부세액 그래요. 내가 내야 할 돈. 납부세액, 그죠? 자, 그러면 요 1억 내시면 혹시 여러분 내보셨나요? 양도세 1억 나오면 그 1억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다 추가로 뭘 내야 되냐면 이거에 지방 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왜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연말정산 해가지고. 그죠? 그럼 가끔세 뛸 때 얼마 뜹니까? 소득세가 3%거든요. 근데 3.3% 뜹니다. 왜 3.3%예요? 요 3%가 소득세고요. 이 0.3%가 지방소득세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3%에 10%는 0.3%가 추가로 붙는 거죠. 그래서 3.3%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얘네만 부가세면 되잖아. 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내요. 양도세 1억이 나오면 그거에 10% 지방소득세 추가로 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부가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양도세 1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100% 감면 받았어요. 감면. 1억을 뭘 받았어? 감면을 받았어. 이걸 우리가 감면세액이라고 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 정부에서 과거에 보면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 특정 지역에 일정 기준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면 그걸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100% 면제, 감면해 주겠다. 그런 특례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특례에 해당돼서 양도세 1억이 나왔는데 감면을 받아서 1억 그래요. 그럼 이 세금 1억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죠?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이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그죠? 농특세 20%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걷겠다는 거야. 그죠? 부가세는 걷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1억은 안 내지만 이거에 얼마? 20% 2천만 원을 뭘 내야 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부가세죠. 그죠? 그래서 양도세는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감면세액에 농특세 20%를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지. 왜? 얘를 부가세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부가세.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감면 받았을 때만 부가세가 있는 거죠. 양도세는 그럼 뭐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건 내지만 얘는 뭐가 아니다? 부가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세법은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감면을 해줘도 그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농특세 20%는 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 요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셋 다 뭘 받으면 만약에 감면 규정이 있으면 그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 농특세 20%를 뭘로 내야 돼요? 부가세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면은 뭘 내야 된다? 부가세로 농특세 20%를 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자, 이럴 수 있죠. 얘가 양도세가 1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해봐요. 50%만 감면을 받았어. 그러면 세금은 1억인데 50%만 감면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은 뭐 해야 되고? 내야 되고. 그죠?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5천은 감면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가세 문제를 볼게요. 자, 5천만 원이 납부세액이래요. 지금 양도세 얘기하는 거죠? 양도세? 그러면 여기에 뭘 내야 됩니까? 납부세액을 항상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천만 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하지만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가 아니라겠죠? 자, 근데 5천만 원 감면받았죠? 자, 세금 5천은 안 내요. 감면받았으니까.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그쵸.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았으니까 농특세 2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천에 20% 1천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 명목으로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감면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아니면 50% 감면받을 수 있고 30%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면을 받았을 때는 그 감면받은 금액에 농특세 20%는 공통으로 내야 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 왜? 얘가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면의 경우만
감면세액에 농특세가 붙을 수 있다. 해서 9페이지 보충학세 보시면 표 있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있고요. 그 옆에 내용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납부세액의 20%. 그 밑에 농특세 그래가지고 감면세액의 20%. 그러니까 등록세가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감면받은 금액에 부가세로 농특세 20%은 내야 된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납부세, 그리고 양도세 보면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그 양도세는 특징이 뭐다?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연결하는 거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자체가. 그죠? 밑에 거기 예제 문제도 보시면 뭐 부가세 연결 틀린 거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붙고, 취득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붙고, 종부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땡 틀렸죠. 왜? 지방소득세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가 아니다. 정답 5번이죠. 자, 그래서 이 부가세는 앞으로 뭐 이 세목 갈 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가면, 10페이지 가면 6번에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어요. 10페이지 조세의 전가 유무.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전가란 말이 뭐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 그 전가를 많이 쓰죠. 전가, 그죠? 책임 전가,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떠넘겼느냐 떠넘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자.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는데요.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내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느냐, 내가 책임을 졌느냐 해서 얘가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담세자 뜻은 뭐예요?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 낸 사람이죠. 자, 법적인 납세자가 갑인데 실제 세금을 얘가 냈어요. 갑이. 그럼 둘이 일치하죠? 얘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져서 일치했잖아. 이걸 우리가 직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는 뭐겠어요? 간접세 이거겠죠. 이렇게 둘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간접세. 별거 없죠. 둘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 않으면 간접세. 우리가 배우는 초대는 다 이걸 배우고요. 간접세는 몇 개 안 됩니다. 간접세는.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그죠? 매출금액이 10%. 매출금액이 10%죠. 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이 5,500원이 났다. 그럼 혹시 영수증 보셨어요? 영수증 보면 밥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수증 보면. 밥값은 5,000원이라고 나왔어요. 5,000원. 그죠? 그리고 밑에 VAT 그래서 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토탈 5,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밥값이에요. 매출금액. 그거의 10% 얘가 뭐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매출금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500원 있죠? 이 부가가치 10%. 이거는 이거의 법적인 납세자는 자 식당 주인일까요? 우리일까요? 이 500원은. 법적인 납세자는 식당 주인이겠어요? 우리겠어요? 식당 주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다 그러면 여러분 뭘 사고 할 때마다 그 영수증 다 모아놨다가 여러분이 가서 세금 신고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자는 식당 주인인데 실제 누가 내요? 우리가 내잖아. 우리가. 우리. 그래서 얘가 간접세인 거예요. 그죠? 둘이 일치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간접세인데 자,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주세를 보죠. 주세. 주세가 뭔지 알죠? 주세. 그죠? 술 먹을 때 드시는 거예요. 술 먹을 때. 그죠? 자, 주세는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간접세. 자, 카스래. 카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먹는 술이 이건데, 그죠? 카스인데, 그죠? 맥주. 저 얼굴 보면 제가 술 잘 못 먹거든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얼굴은 말술인데 어떻게 술을 못 드세요? 그래요. 제가 몸이 안 받아요. 안 받아서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맥주는 카스만 먹죠. 카스. 카스가 뭐 최고죠. 맥주는. 탁, 쓰는 맛에. 가서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진짜 술 잘 먹는 사람이 알죠? 맥주 씨앗이 할 때 씨앗이래 이제 그 냉동 시킬 때 어디다 넣어야 돼? 어디다 넣으면 시원할까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다가 맥주 딱 먹어놔죠. 아, 끝내줍니다. 한 3일만 딱 넣어보세요. 이게 냉동실에 한 거고 천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막 속까지 숙성돼가 시원하죠. 그 저희 김치 저희 집에 가면 김치 냉장고에 일부 김치 있고 이쪽에 꼭 한쪽에는 맥주가 그죠 병맥주 딱 맥주는 그 병맥이 또 짱이죠 어떤 사람은 캔이라고 하는데 아우 제가 볼 때 병맥이 최고입니다
맛이 좀 틀려요, 느낌이. 맥주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뭔지 아세요? 캔하고 병하고 뚱땡이. 그 뚱땡이 제일 맛. 뚱땡이 제일 맛없어. 뚱땡이. 아, 뚱땡이는 먹으면 안 됩니다. 뚱땡이 PT, PT. 하, PT병 있죠. 아, 그건 맥주 아니에요. 그죠? 카스는 역시 병맥으로 먹어야죠. 그죠? 김치는 이렇게 탁 넣어놔도 먹으면 돼요. 자, 이거 먹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 주세가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세는 원래 누가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제조회사가 내야 돼. 제조회사. 그죠? 주세는 원래 누가? 제조회사가 납세자예요. 근데 세금은 누가 내? 우리라고 하지만 내가 내는 거, 여러분이 내는 거죠. 저는 주세 내는 분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주세를 많이 안 냈거든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주세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언젠가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주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기 시작했죠. 저희도 보면 저희 본가하고 저희 처갓집을 놓고 볼 때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술을 잘 먹습니다. 아우, 장난 아닙니다. 주세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죠?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내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게 주세하고 담배 소비세거든요.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죠? 뭐라는 게, 야, 남자들은 군대 간다는 거. 그럼 남자는 군대 가고 군대 가서 막 하는데 우리도 여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 누리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술 먹다가 이제 뭐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야, 우리 더 내자, 같이 내자 해서 담배까지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배 소비세 주세. 그죠? 이렇게 해서 술 먹을 때 주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들어갑니다. 간접세. 그죠? 그 여자들이 이걸 먹으면서 갖고 또 담배도 많이 피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담배도 피고 술도 먹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촛불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국가에도 헌신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지. 주세도 내주고 내 몸 태워 주세 내고 내 몸 축내가면서 담배 소비세 내주고 이런 촛불 같은 존재들 참 많죠. 그럼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뭐, 그죠? 그니까 대학교에서 술을 많이 먹는 거야. 대학교에서 학교 들어가면 막 그 뭐 맨날 한다고 막 끝나고 막 뒷동산 앉아서 막걸리에다가 막 두부김치 해가지고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안 하죠. 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죠? 뭐 시험 끝나고 그러면 그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쭉 모여가지고, 그죠? 막걸리에다가, 그죠? 두부김치 딱 먹고 짱이죠. 그게, 그죠? 노래도 막 부르고 노래도, 그죠? 저희 때,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가 권주가라고 해서 이제 술 먹을 때 건배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막, 겁나기를 막, 기억,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걸리 딱 들어요. 자, 건배하, 자, 그러면 권주가 한번 뭐, 술잔을 드세, 술잔을 드세, 정신을 맑게 하는 술잔을 드세, 너랑 나랑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가도록 술잔을 드세, 드세! 막 이래가지고, 노래하고 먹으려면 노래하고 해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지금도, 그죠? 그 기억이 나는데, 그죠? 어쨌든, 이런 주세가 대표적인 뭐에 들어간다? 간접세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얘가 주세나 증권 거래세나 이런 것들이 이 뭐야?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 이런 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이거 정도는 물어봅니다.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직접세라고 한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거기 세목을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세에 보시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는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뭐다? 이걸 배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는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 되어 있죠? 자, 얘가 뭐냐면 그림상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배운다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부동산을 뭐 하거나 취득하거나 그다음 뭐 하거나 보유했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요 각각의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관련해서 배우는 조세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취득세하고 뭐예요? 등록세를 배웁니다. 그죠? 등록세를 배우고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배우죠. 그죠?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게 양도세를 배워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우리 세목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목이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두 개만 있지는 않거든요.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 세목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런 게 있고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이런 게 있다.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먼저 보시면 11페이지에 부동산 취득 과정에 관련된 조세에서 박스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과정 관련 조세라고 돼 있고 뒷장 넘어가면 양도 관련 조세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외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한 대로 막 겹치잖아요. 그럼 이거 외우면 무조건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부가세가 붙죠? 부가세가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본다겠고요. 얘는 지방교육세 20% 부가세 붙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 붙고 종부세는 농특세 20% 붙고 양도세도 감면에 농특세 20%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자,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 이게 있어요. 자, 요 취득하고 보유 단계. 이 두 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세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취득과 보유 단계의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있죠? 자, 여기 보면 취득하고 보유에 이 네 개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얘는 공통이 하나도 없죠. 왜?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가세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취득 관련 조세에 지방교육세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조세인 거죠. 직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만 그죠? 여기에만 공통인 조세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자, 우리 양도세는 부가세가 농특세 붙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얘가 부가세는 아니지만 이걸 내게 되면 여기다 뭘 낸다 했어요. 이거에 지방소득세 10% 낸다겠죠. 그러니까 양도 단계에서 양도세 낼 때 지방소득세 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써놔서 그러지 여기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연말정산에 내는 세금 있죠. 종합소득세. 그렇죠? 여러분 이해 보세요. 지방소득세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자르면 지방세잖아요. 얘가 지방세. 근데 얘는 어디에 붙는 거냐면요. 자,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국세인, 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내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부가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세 중에 소득세 대표적인 게 이거죠? 종합소득세잖아요. 그죠? 양도 소득세잖아요. 다 소득세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도 이거에 얼마? 10% 지방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그거에 10%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고 법인세도 법인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10%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소득세가 이게 6개 소득, 8가지 6개 수로 합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부동산 임대, 맞아요. 상가 임대한다. 상가 임대. 상가 하나 갖고 있어. 임대하죠. 임대소득이 발생했어. 그럼 세금 뭐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는 상가 임대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상가를 파는 게 아니고 뭐요? 세를 주는 거죠.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된 소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뭐와 관련돼 있다? 보유와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에서 두 개 다 뭘 낸다? 지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 두 개 공통인 조세는 뭐다?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냐면 인치세가 있습니다. 인치세. 여러분 인치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예요. 사고 팔 때. 그죠? 그럼 부동산 매매하면 계약서 쓸 때 인치세 붙이거든요. 그죠? 인치 붙이죠. 그럼 걔는 취득과 양도를 둘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 공통인 조세는 인치세. 세 군데 공통인 거 있어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의 공통인세가 있네. 이거 뭐냐면 얘는 뭐예요? 농특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 이렇게 세 개가 세 군데 공통인 조세예요.
농특세는 보시면 여기 취득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관련도 여기 붙어 있고요. 양도에도 농특세가 있죠. 세 군데 공통이고요. 부가가치세 세 군데 공통이에요. 여러분 상가를 취득하잖아요. 상가를 취득하시면 그 건물 가격에 10% 부가가치 내셔야 되고요. 그 상가를 임대하시게 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그 월세의 10%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요. 보유. 팔면 그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세 군데 공통인 거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지방소비세는 얘가 지방세거든요. 얘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돈을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세목을 하나 만든 거죠. 지방 소비세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걷잖아요. 그럼 현재 얘가 11%예요. 이거의 11%를 지방세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 줄 때 세목 하나를 만든 거지. 지방 소비세. 그럼 이 지방 소비세는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죠. 왜? 이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 군데 공통이니까 얘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군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주세는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는 얘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 지방소비세가 옛날에 없었어요. 없고 여기 뭐 있으면 인치세가 있어요. 이렇게 인치세.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농어촌 부인,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외웠어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제일 야한 영화가 뭐였냐면 에로 영화 중에 에마 부인이라고 했어요. 에마 부인. 그게 엄청 야한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막 그래가지고 못 봐요. 막 왜 여자가 막 그죠? 말 타고 호떡 벗었는데 막 말 타고 혼자 막 가는 거야. 뒷모습만 저 멀리서 막 실루엣처럼 보여줘요. 근데 그 너무 야한 영화여가지고 19금이에요. 19금. 그죠? 못 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막 그때 당시 막 이 진도이, 안소영 진도이, 1대, 2대 해가지고, 막, 그게 시리즈 좀 막, 10m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디오가 19탄, 20탄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워낙 유명했던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마 부인 히트치니까 막, 거기다 아류작들이 라는 거예요. 염소 부인, 뭐, 바람났네,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막, 부인 시리즈가 막 나왔었거든요. 비디오로,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외웠는데, 말이 시가 돼가지고요. 이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요. 부인이. 어디로? 이리 나갔어. 그죠? 그러면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네. 그럼 이 농어촌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예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농부지. 농부지, 그죠? 왜? 농어촌 부인 했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농부지. 그 농부지. 인치세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요. 전 남편 직업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농부지. 농부지.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비세에서 이 세 군데 공통인 주제는 농부지. 그래가지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만이 붙었잖아요. 이게 안 붙으면요.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얘네는 세 군데 공통이니까 여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자가 붙으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주는 얘죠. 그럼 얘네들은 안 들어가. 왜? 얘네들은 두 군데에만 공통이 아니라 세 군데 공통인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걸 기억할 것 같으면 얘를 기억하라는 거지.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잖아요. 취득과 보유 단계 지방교육세. 그럼 여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유 양도의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의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취득 양도는 인치세. 인치세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농부지는 세 군데잖아. 여기 공통이 뭐 중복되긴 하지만 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결론은 얘네가 취득 관련 조세가 되는 거죠. 그럼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치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다 뭐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되는 거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울 순 없어요. 그죠?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이거를. 이것도 복잡하면 하나라도 외운다 치면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세 군데 공통인 건 뭐다? 농부지에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 못 외우면 외울 수 있는 걸 외우시면 돼요. 객관식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10개 중에 나는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러면 그 3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주관식은요, 10개 중에 9개를 외웠는데 하나를 못 외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객관식은요, 찍기야, 오지선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이 공부는요, 100% 다 외워서 공부할 순 없어요. 그죠? 내가 100 중에 30이면 30, 50이면 50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30이든 50이든 70이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걔가 문제에 많이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걸 다, 이거 보고, 아, 나 머리 아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책 보니까, 아, 골치 아파. 아예 다 안 해버려. 이러지 말고,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건 다 외우려고 욕심이잖아. 그럼 당연히 못 외우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것만 할게. 이것도 많아. 그럼 나는, 아, 세 군데 공통인 거, 농부지. 나 이것만 할 거야. 대신 얘가 나중에 나오면 안 틀리면 되잖아.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부는. 그러니까, 100%는 없어. 100%는 없어요. 100%는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 8번의 문제는, 각각의 보유, 그 단계별로 내는 조세를 구분해 놨는데, 이걸 외우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13페이지 가면 3절에 조세 관련 용어 정의가 나오죠? 세법 해가지고 국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건 별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국세는 개별 세법으로 돼 있고 지방세는 통합 세법으로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종합 부동산세. 그러면 법제처 가가지고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치면 되냐면 종합 부동산세 법 이렇게 치면 종합 부동산세가 쭉 나와요. 부가가치세를 알고 싶으면 부가가치세 법 치면 쭉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를 알고 싶어. 지방세인 취득세를 알고 싶다. 그럼 법제처 들어가서 취득세 법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왜? 지방세는요. 법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세, 지방세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쳐야 돼요? 지방세법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지방세법 이렇게 치면 거기에 지방세 11개가 쫙 있어요. 근데 국세는요. 소득세는 소득세법을 쳐야 되고요. 법인세는 법인세법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는 법이 하나씩 있어요. 세목 하나당 종합부동산세에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개별법이 있다는 거지. 국세는 워낙에 뭐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개별로 돼 있는데 지방세는 그냥 통합세법으로 하나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지방세법 이렇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조문이 되게 두껍겠죠. 뭐 엄청 두껍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뭐 찾아보시는데 그게 잘 안 팔죠. 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으려면 모르겠네. 지방세법. 근데 두께가 이만해요. 글씨도 얇아가지고. 왜? 지방세 11개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제가 옛날에 제가 명색이 세법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이게 책꽂이 같은 데 뭐 구색이 좀 있어야 돼.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법 관련된 게 책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있어야 돼서 제가 지방세법을 총 그 법 조문을 샀어요. 하나를. 이만해요. 두께가. 근데 그때 당시 10만 원 돈 해서 거의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사가지고 뚝 꽂아놨어요. 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뭐세요? 사가지고 한 번 딱 앞장 떠들어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머리 아파요. 막 글씨도 작고. 그럼 걔는 언제 써먹냐? 컵라면 끓여가지고 뚜껑 덮을 때 끝내줘요. 컵라면 닦고 뚜껑 그 위에다가 그 딱 올려놓으면 무게감이 딱 있어가지고 그 용도로밖에 안 썼다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이사 다니는 동안에 없어졌어요. 제가 잃어버렸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와이프가 버린 것 같아요. 그 취미거든요. 근데 저도 잘 됐다 싶어서 왜 보지도 않고 막 차례만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하진 않아요. 살 필요는 없고 혹시 궁금한 거 가서 보세요. 볼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일법으로 지방세법 통합세법으로 되어 있기는 두껍죠. 근데 국세는 뭘로 다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 해서 거기 국세하고 밑에 박스에 보면 개별세법 그래가지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물론 그런데 국세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에요 국세 개별세법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되죠. 저거는 얘가 세목이 두 개잖아요. 근데요 얘네들은요 상속세를 알고 싶으면 상속세법 치면 없어요. 증여세법 치면 그럼 안 되고 뭐라고 쳐야 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쳐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개별법이 아니고 법이 두 개죠. 세목은 두 개인데 법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상속 증여가 비슷하거든요. 무상승계라서. 그래서 법을 따로 하지 않고 조문을 하나로 만들어 법을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돼 있다. 근데 지방세는 전부 다 통합세법으로 돼 있다.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이걸 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법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처음에 잘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수업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것들은 강조하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14페이지 가면 이제 이번에 뭐 있어요? 과세 기간, 신고 기한, 납세 지가 나와요. 과세 기간이란 말이 있네요. 과세 기간. 자, 용어가 나오는 게 용어. 용어가 나와요. 자, 이거 봐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날짜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발생된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라.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정해놓는 걸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과세기간 대표적인 게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직장 다니시면 연말정산 하잖아요. 여러분, 걔들이 왜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왜 연말에 정산하겠어요? 법에 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내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 몽땅 합해서 이때 가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라고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6개월 단위로 했으면 6개월 단위로 정산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같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내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몽땅 합해서 정산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를. 그죠? 이렇게 기간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과세 기간 그러는데 이 과세 기간은 세목별로 다 틀리죠. 어떤 건 1년, 소득세는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근데 다 똑같진 않죠. 그래서 우리 표 보시면 14페이지 2번에 1번 과세기간 해가지고 과세기간이란 세법에서 조세의 과표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나와있죠. 세목별로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돌아가셨어. 근데 5월에 돌아가셨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래. 아니 내고 싶죠. 이분도 이미 가셨는데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까지만 과세하겠죠. 외국으로 출국해요. 그럼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는 세금을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왜 있잖아요. 회계기간이라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 결산기간 10월달인데도 있고 3월달 있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만 안 넘어가면 돼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네가 그 기간 안에만 정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두 번 내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가요. 그래서 정산 어떻게? 6월 30일 해서 그 다음 달 25일, 7월 25일. 이 기부는 12월 31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는 거죠. 물론 얘는 세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3개월, 1, 2, 3월치 4월 25일에, 그 다음에 7, 8, 9거 10월 25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기본은 6개월, 6개월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해진 건 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과세기간을 한다. 기간은 다르지만,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가가치세 1기, 2기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내는 애 내는 거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그죠? 그걸 우리가 과세기간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법정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이죠. 자, 우리 세금은요 징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보통 징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신고납부라는 얘기는요 니들이 알아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란 얘기고 요거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다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죠? 일단 여기서 이 법정 신고 기한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고납부는 나더러 알아서 신고 안 하겠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언제까지 신고할지를 정해줘야죠. 네 맘대로 해. 그냥 신고해. 그냥 아무 때나 해. 누가 거기서 신고를 안 하지. 그래서 기간을 정해줘요. 법정 신고 기한 그래. 그리고 고지서 날라오면 뭐가 있어요?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 기한 있죠. 언제까지 내라고 정해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뒤에 가면 배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되고 근데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60일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짧잖아. 상치료 해야 되니까 기간을 길게 줘요. 그래서 기본이 6개월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취득세 가면 자세히 배워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면 얘는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기본 60일 예외가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요. 그럼 이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낼까요? 하고 나서 낼까요? 자, 세금은요. 세금은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나 저는 세금을 빨리 내고 싶어? 늦게 내고 싶어? 늦게 내고 싶죠.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 우리는 적게 내고 싶어요. 근데 과세권자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을까요? 적게 걷고 싶어요? 많이 걷고 싶어요. 빨리 걷고 싶어? 늦게 걷고 싶어? 빨리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 왜?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과세권자가 만들었잖아.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 그 등록세는요.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될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낼까요?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먼저 내고 등기를 하느냐, 등기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내는 이걸 생각하면 되죠. 뭐예요? 그렇죠. 세금을 먼저 내야 돼.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줘. 만약에 여러분 등기 친 다음에 세금 천천히 내, 그럼 세금 그럼 누가 바로 내겠어요? 그럼 국가는 뭐 먹고 살아? 지자체는.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 먼저 내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보고 냈으면 해주고 안 냈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등록세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신고해야 된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즉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등기소 신청서 접수하는 날 전까지는 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그렇게 돼 있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간다 했죠? 1월 1일부터 아까 12월 31일 연말정산에서 다음 연도 5월 31일에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신고 납부 기한이다. 부가가치세는 금방 했죠? 두 번 낸다 했잖아요. 1기부는 6월달 치니까 7월 25일. 2기는 다음 달이 다음 연도니까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것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얘가 날짜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낮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12월 1일부터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원래는 고지서가 나와. 얘는 원래 고지서가.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가면 배워요. 그럼 얘는 여기서 굳이 이것만 놓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공부한다고 먼저 했다고 해서 아 종부세 당연히 12월 10일 납세자가 선택하는 이거 뭐야 그럴 필요 없어요. 뒤에 종부세 배우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들을 때 여기가 다소간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 자동으로 알게 돼 뒤에 가면. 그죠? 그리고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6개월, 9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증여세는 주식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개월, 3개월 이내 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굳이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런 애들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뒤에 가면 다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절대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3번에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는 아까 했던 거예요. 제가 납세지 말씀드렸죠. 지방세는 다 어디다 낸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는데 지방세는 뭐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 세금을 어디다 낸다? 그 물건의 소재지 그랬잖아요.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다 낸다 했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지방세 그래가지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광도세니까 특광도. 등록세는 등록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도 및 구. 그죠? 재산세는 시, 군, 구 그랬잖아요. 전부 다 물건 소재지. 그죠? 국세는 개인, 법인 그랬죠? 근데 법인은 놔두시고요. 개인의 거주자만 보시면 거주자. 이것도 나중에 거주자, 비거주자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죠? 그럼 그때 아닌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데 거주자는 어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요게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과세 요건 있죠? 여기부터 다시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